산모가 여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이 주방 뒤쪽으로는 조상이 진을 다 치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오늘은 사자 기운하고 앞에 동법에 묶여 있고 목신에 묶여 있는 거 먼저 처리를 할게요. 뭐 밥 있어요? 밥. 밥이 없으면 햇반이라도 좀 돌려서 줘. 한 세 개 정도. 앉아 계시면 돼요. 지금 동법 동티가 너무 많이 들었고 상문이 들어와가지고 사자를 푸는 거거든요. 사자를 풀 때 저희들이 이래 생고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상을 차려놓고 사자를 먼저 대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터에는 이 그래도 터가 떠 있지만 이 터주에는 팥떡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관제구슬 소송이다 이래가지고 관제에는 도토리 묵하고 미나리하고 두부를 준비해서 우리가 비방수를 할 거예요. 비방수를 해서 묵을 깬다든지 뭐 두부처럼 으스러지게끔 해서 그 마음을 다 녹여서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제구슬 소송이 잘 부드럽게 말로 해서 다 서로 간에 신경전이 벌어져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 녹여서 이 터하고 합의를 줘서 주인하고 합의해서 새로운 인연의 물길을 좀 열어볼까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한 비방술입니다. 들었으니 거기 서 있어도 된다 이모. 가게가 좁으니까 이 터전 맞은 인연을 잡자고 들었으니 이 가게 앞에다가 정을 박은 격이다. 누가 정을 박았노? 그 주인이 그 저기 뭐 주차장 저기 뭐 차 못 내라고 우리 애들이 차가 도 되는데 앞에다 세워놔도 되거든요. 이 공간을 말뚝을 박아가지고 얼마나 난리지. 그때부터 장사가 안 된다니까 선생님. 그래 이 터에다가 지금 아무도 산 사람도 못 들어오고 죽은 사람들 터가 되도록 예, 여기서 맞...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정을 박아서 예, 여기다 너를 딱 가다둔 형국이다. 말뚝을 박아서 그런 거야. 그래 그게 예. 철물 마적살이고 여기 입구에는 죽은 나무 네네. 그래 작폐살 쉽게 말하면 목신살 네. 철물과 목신에서 사자가 이렇게 같이 진을 치고 급살로 갔는 조상, 네. 상문 주당에 걸린 조상 이래 세 개가 지금 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어찌 엄마 마음이
두근두근 자도 안 편하고 일어나도 안 편하고 먹어도 안 편하고 생각도 내가 뭔가를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딱 하면 옛날에는 아 이건 이렇지 저건 저렇지가 되는데 지금은 생각도 잘 안 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루가 일각이 여삼수가 쉽게 말해서 물구멍이 걸린 것처럼 그물에 걸린 것처럼 어물하다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를 풀고 나면 또 하나가 생기고 하나를 풀고 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물처럼 다 엉키고 얽히고 설키고 설키고 얽힌단 말이야. 이해가 가? 네. 맞아 안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저 앞에서 들어오는 정을 박아서 사람이 산소에다 정을 박아도 자손들이 안 되고 산 사람 집 앞에다 정을 박아도 장사가 안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비방수를 할 때 방수를 할 때 주인이 무조건 미쳤다고는 보진 않는다. 니하고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주차 문제 때문에 내가 없을 때 우리 큰애랑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을 차, 하면서 예, 차를 못 대나 대지 마라 빼라 그래가지고 뭐 말뚝을 뭐 그러니 그러고 나서부터 난리가 지긴 그러니 거지. 그냥 싸움도 아니고 이게 귀신 싸움이다 이 말이다. 네 선생님 그래서부터 네가 생각을 해봐라. 이게 지금 지정신에 하는 짓이가 건물주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귀신 노름이었다고 정됨이 떨어져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가게를. 그래서 저 정을 박은 이상 여기서 너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정 박혀져 있는 철물 마저도 그 기운을 사라지게 할 거고 목신의 작발살 죽은 나무 앞에서 무슨 꽃이 피겠노? 입구 눈구멍 다 막아놓고 입구멍 막아놓고 귓구멍 막아놓으니까 여기가 답답하지 않냐 이 말이다.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들어도 못 들어야 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해야 되는데 안 그래? 그러니 그런 기운을 하고 이렇게 연관을 하라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터가 안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관제 시비 인간의 임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입구를 다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아무리 전화를 받고 배달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랬잖아. 여기 이 주방 입구부터는 내가 지금 발밑에 음식을 놔두고 배달을 간다. 우리가 구슬할 때도 문 밖에다가 상을 두는 이유가 뭘까? 내전상이라 해서 뒤따라 오는 사람들 먹고 사자 먹으라고 우리가 저 문 앞에다가 제사 지낼 때 사식을 저렇게 바깥으로 낸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산 사람이 누워있는데 음식이 발밑에 있는데 모든 사자가 따라오잖아. 쉽게 말하면 경우가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겠지만 엄마가 신줄이 있고 신감이 있는데 내 발밑에다 음식을 놔두고 배달을 하려 하면 내 발끝은 사자밖에 안 온다 이 말이다. 이해가 가? 그렇게 사자가 오면 죽은 기운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벌려고 해도 발부둥쳐도 여기서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 여기에 돼지고기는 영산을 푸는 거고 사자를 풀어서 진을 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영산에 많이 걸려서 날고기 생고기로 받아가라고 우리가 군웅이라 그러거든. 군웅 영산에 걸려서 빼도박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털을 한 번씩 쳐가지고 묶여져 있던 거 그 기운들을 다 바깥으로 내 모셔줄 테니까 그리고 저쪽 부엌 쪽으로 엄마가 달아낸 거야? 아니요 선생님 저거 주차인데요 저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놓은 거예요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손을 봐서 달아낸 거라고 네 처음에 질 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저렇게 지금 냉장고 있는 저쪽이 건물이 네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뒤로 달아낸 곳에는 네네. 쉽게 말해서 뒷전이다 뒷방이다 네. 음식은 냉장고가 저 뒤에 있는데 앞에 놔두고 팔아도 바쁜데 저 뒤에 갇혀있는 형국이고 묵은 듯이 죽은 듯이 잠겨있는 형국이다 뒤로 저렇게 달아맨 곳에 뭔가 기운이 전달되기가 힘든 곳에 창고 같은 곳에 냉장고를 놔두고 음식 장사를 한다 하면 먹지 말라는 거나 똑같고 잠궈 놓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다 그래서 그 기운도 다시 한번 풀어내고 자, 자. 그러니까 정을 박은 게 여긴 것 같네. 여기 박았으니까 관제구서 소송이다. 기다려.
간지러우실 것도 없는데 오늘 날이 그랬을 때 이 표정이 맞으면 한재나 기절이나 코 불렀을 때는 말씀 없이 소리 없이 근데 오늘날은 표정 시기 하려고 다 걸리더라도 다 입구를 막아놓고 여기 앞에 나는 상황이가 조개기가 따라가고 믿어버린다. 날에 들었을 때 이 가정 이 명당이 저렇게 입구에 다 막아놓고 저러니 시끄럽고 말썽나고 구설나고 깜짝 놀랐네. 나는 저기 정이 박힌 걸 그냥 주차 시비 때문에 싸웠다고 이모가 얘기를 했지 몰랐다고. 나는 저렇게 정이 박힌 줄을, 쇠가 박힌 줄을. 그래 사람이 여기서 미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다. 오늘은 욕심내지 마라. 그러니 차례차례 마음을 먹고 기름으로 열어놨으니 이게 여기 사람이 미치거나 다치거나 하는 터가 분명한데 이렇게 이거는 직업이다. 직업이 되고 터가 되고 이거는 인연 말썽과 구설. 이건 돈도 되고 직업도 된다고 계속 구설 시비가 환란이 계속 지금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문을 열어서 한 개만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네. 정신을 차리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잘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성취 맑고 깨끗하게 엄마도 지키란 말이야. 네. 선생님이 와서 해준다 했으니까 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아니요, 열심히 그래서 싹 다 치우고 네. 앞에 여기도 다 치우고 네. 환기시키고 불 밝게 하고 누가 가게를 보러 와도 며칠 전에 이게 팡팡 터진 거야. 선생님이 다 하나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갈면은 되잖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생한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엄마도 노력을 해라. 그러면 네. 인연을 잡아서 엄마 네. 하게 해줄 테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장사할 때 또 돈 벌러 가자 한다. 넓은 데 가야지 선생님. 알았지? 넓은 데 가야지.